자, 희곡에 대해서 배웁니다. 희곡이 무엇입니까? 연극을 하기 위해서 만든 대본이죠. 이 희곡 그 대우사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있죠. 선생님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긴요. 그냥 먹으면 되지. 오늘 배울 개념은요 두 가지입니다. 자, 희곡의 특성, 희곡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배우고요. 두 번째는 희곡의 3요소를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죠? 국어는 3을 좋아한다. 희곡의 요소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통해서 아, 희곡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 희곡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희곡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은 연극을 좀 보시면 좋아요. 연극을 보아야 아, 희곡이 이런 식으로 연극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어 공부를 잘 하려면 경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희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곡은요, 무대 위에서, 무대가 뭘까요? 여러분, 연극을 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휘장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나무도 좀 있고요. 토끼도 나오죠? 예, 토끼 탈을 쓴 예 인간이죠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무대예요, 그렇죠? 자, 이 무대 위에서 공연할 목적으로 쓰는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이 희곡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영화 한번 볼까요? 영화에도 그 시나리오라는 대본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하늘로 갔다가 바닷속으로도 갔다가 막 여러 가지 장소도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희곡을 쓸 때도 그것을 염두해 두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로 나온다는 등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뭐 바닷속이 된다는 등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희곡을 써야 된다 또는 희곡을 읽어야 된다라고 알아두어라. 그럼 2번은 뭘까요? 인물의 모습이 실감난다. 이건 뭐 소설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의 모습이 실감나야 좀 더 재미있겠죠? 자,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대사, 뭐 여기 이리 오시게 뭐 빨리 달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행동도 역시 자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인물들 사이에 자 갈등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그 칡넝쿨이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것처럼 서로 힘들고 그렇죠? 또 반목도 있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재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사건이 현재형으로 진행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도끼가 등장한다. 예, 보세요. 도끼가 등장한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등장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희곡을 쓸 때 또는 읽을 때 이런 부분은 없어요. 했다가 아니라 등장한다, 걷는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막과 장으로 장면을 전환한다 이 말은요. 아까 선생님이 무대에 보여줬잖아요. 여기 요거 보세요. 요게 천이거든요. 커튼이라고 해요. 이 커튼이 잘 있다가 갑자기 딱 어두워지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과 장으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연극의 특성이면서 또 그것을 표현하는 희곡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희곡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아, 요 희곡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면, 요렇게 장면이 만들어지겠다. 요걸 상상하시면 돼요. 자, 한이비와 은하는 하고 나오죠? 요게 바로 인물이죠. 인물이면서 요것이, 연극이 된다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이비와 은하는요, 교실에 들어와서 실뜨기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을 쳐다본다. 그랬어요. 쳐다봤다, 쳐다볼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쳐다본다. 이러면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자, 잘 들어봐요. 다현이가 오늘 아침에 학교 오다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혹시 반지를 본 사람이 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운 사람은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알았죠? 이제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겠죠. 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아, 등장인물 무대에 선생님이 있어야겠구나. 또 아이들이 몇 명 있어야겠구나 라고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다현이가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대사를 하는데 우유 상자를 교실로 들여놓고 자리로 오다가 한이비가 끼고 있는 반지를 본다 그랬어요. 봤다, 볼 것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요렇게. 자, 우유 상자를 들고 상상해 보세요. 끼고 있는 반지를 본다. 자, 어떤 말을 할까요? 한이봐, 이거 어디서 났니? 못 보던 건데?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던 그 반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뜨끔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한이비가 요거를 뜨끔하여 요것을 연극으로 나타낸다면, 이게 아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상상해 가면서 희곡을 읽으면, 야, 재미있는 연극이 되겠다. 예, 요런 재미로 읽는 거예요, 희곡은. 뜨끔하여, 이거? 예쁘지? 이제 이러는 거죠. 내가 아침에 잃어버린 거랑 똑같네? 이거 어디서 났어? 두근두근두근. 예. 이 아마도 한이비가 자기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두근두근 할 겁니다. 긴장을 하죠. 어디서 나기는 내 생일 때 선물 받은 거야 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 응, 그랬구나. 자, 눈치를 챈 뒤에 혼잣말로 다현이 거였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혼잣말로 합니다. 자, 요것을, 요것은 아는 어린이도 있고 모르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방백이라고요. 무대에서 옆에 사람